처음에 빚이 2,500 있다고 들으셨잖아요. 그때 아내분이 이거를 뭐 어디에다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나 뭐 예상 같은 걸 하셨어요? 이 사람은 처음에 뭐 생활비 안 줘서 썼다 그랬어요. 생활비로. 그렇게 믿으셨어요? 네. 그대로? 생활비를 안 줬으니까 안 줘서, 썼어요 그렇게? 안 줘서 썼다 그러는데 카드 내역서에서는 내역을 보니까 네네. 잔잔한 걸 많이 샀어요. 뭐. 네.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10개, 5만 원짜리 20개 막 이런 식으로 2, 3만 원짜리 잔잔한 걸 많이 사더라고요. 화장품도 뭐 할부로 사고 뭐 옷 네. 사고 어디 뭐 택시 타고 다니고 그때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친구도 만나고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도 그때는 이제 그 서비스직이 일했으니까 백화점에서 일을 했으니까 발라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는 이 사람 그걸 이해를 못해요. 그 친구를 만나고 커피 마시는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걸 다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에 되게 예민해요. 돈에 되게 예민한지를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팬티 한 짝도 안 사 입었어요. 팬티가 진짜 찢어질 정도로 입고 했었어요. 저 만날 시점, 그 시점에. 그 보험도 하나도 없었어요. 남편분은 굉장히 알뜰하신 분 맞는 것 같아요. 알뜰하시고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끔 택시도 타고 고가가 아닌 옷을 사서 입고 출근하고 화장품을 사서 바르는 거를 사치라고 생각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빚이 생활비를 썼느냐 사치를 했느냐는 다른 관점이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 내용이 네네. 많아요, 그런 게. 그 한번 들어볼까요? 남편분이 확인하셨을 것 같아서. 네네네. 아,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. 그 개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3만 원, 5만 원짜리 막 이런 거. 그거 하여튼 이런 저런 거를 좀 많이 쓰고 많이 샀어요.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. 어쨌든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기억하시는 거와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.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이걸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잘 납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, 각자가. 그래서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카드 내역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 네, 진짜 궁금합니다. 네, 네, 네.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먼저 2023년도 아. 부부 카드 내역서인데 네. 저 첫 번째 집 생활비 카드가 이제 세 분이 쓰신 금액이고 그 두 번째 가게 카드 이 카드에 식자재비 용도 카드 한 장 그러니까 합이 총 4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네. 마지막에 보이는 금액이 이제 카드를 합친 총액 아, 네네. 인 거죠. 남편분이 말씀하시는 300. 카드비 300 기준으로 보면 4월 달에 6만 원 넘는 거 말고는 다 300만 원 3월은 더 쓰셨는데요. 3월은 절반밖에 네네, 161만 원 300만 원, 6만 원에 한 번 넘어간 적이 있네요. 네네. 네. 그래서 보면 6개월 걸 분석을 해봤을 때는 대개 250만 원에서 290만 원 네. 사이로 지금 쓰고 계세요. 네. 그게 평균 같은데. 네. 이거 한 장 남겨주실래요? 작년에는 조금 더 높네요. 총액으로 봤을 때. 네네. 집 생활비 카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. 예. 좀 6월 달이 좀 340만 원으로 다른 때보다 조금 한 50만 원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네, 8, 9월도 조금 네, 8, 10월까지. 네, 그렇게 많이 나오고. 네. 이때는 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있을까요? 6월 달하고 8월, 9월, 10월까지. 예. 이렇게.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내역서를 그때 다 봤는데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어요. 아직 총액만 봐서는 그죠? 네네. 내역이. 여기 나오네요 카테고리로. 금액을 봐야 될 것 같아요.
인터넷 쇼핑 5만 5천. 아,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? 인터넷 쇼핑도 사실 뭐, 예. 없는 거요. 예, 5만 5천. 예, 거의 없는 거. 하나, 두 개? 예, 정도 사신 것 같고. 식비가 한. 아, 네, 이때 좀 외식하셨나 보다. 네, 외식을 좀 많이 하셨네요. 식비가 많이 들어갔네요. 이날 아마 그 중요하신 분 그 생신이라서 저희가 아.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좀 그래서 크게 아, 쓴 것 같아요. 네. 네. 아 의류 8월 달에 의류가 좀 네. 57만 네. 4,600원 있네요. 네. 큰애가 여행 갔을 때 속초에 네, 그래서 이제 옷 사고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아. 좀 사고. 아, 네네. 이런 거 했었어요. 아, 네. 근데 뭐 매번 의류가 57만 원, 57만 원이 뭐 3, 4, 네네. 5, 6, 7, 8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가끔 계절 바뀔 때 한 번씩 저렇게. 선생님이 뭐 딱히 치우쳤다고 보이진 않거든요. 네. 네. 남편분의 생각이 사실 제일 궁금하고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남편분 생각 입장을 들어봅시다. 저희가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여자애 둘이라가지고 식비가 막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? 8월 달엔 17만 원, 9월 달엔 또 52만 원. 마트만이에요. 마트 식비 외식한 것도 따르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렇게 큰 편차가 나니까. 아, 그런 거를 좀 조절을 해달라는 거고. 네, 물론 아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서울 경기권에서 생활하시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나오는 거로 보기 어렵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네. 이거 외에 이제 가게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그게 왜 그러면은 왜 카드값이 들쑥날쑥하는 게 저희는 이게 3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. 이 지금 2022년 가계 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장사하시면서 쓰는 네. 뭐 그 비슷해요 지금 봤을 때는요. 이게 가게에 오픈할 때는 좀 금액이 좀 들어갔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뭐 360만 원, 308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갈 게 없어요. 재료를 다 그 전에 뭐 재료 다 사놓고. 테이블하고 의자도 싹 바꾸고 주방 시설도 다 바꿔놨거든요. 아니 용철 씨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많았다. 예. 그러면은 여기 재료비도 늘어나죠. 예. 그러면 그 매출 재료비가 더 이만큼 늘어났을 경우는 매출이 이 금액에 대비해서는 매출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갔겠죠. 그렇죠. 그러면 금액이 100% 남아야 됩니다. 10만 원도 안 남아요. 그럼 물어보면 모른답니다. 내 역수 보면 될 거 아니야. 돈은 당신이 관리하는데 맨날 모른다 그래. 그거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. 저도 아까 그건 좀 궁금해요. 왜냐하면 매달 뭐 매출이 좀 다를 텐데 네. 그럼 매출이 좀 많은 달은 네. 돈이 좀 남을 거고 그다음에 왜 지난달에는 매출이 많았는데 왜 남은 게 없어? 그러면 일일이는 아니어도 되게 크게는 알고 계시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가게 의자를 바꿨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간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. 많이 벌리면 많이 벌어서 기분 좋으니까 같이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단독으로 나가서 쓰는 건 없어요. 지금 외출을 네네. 안 하니까. 네. 그럼 같이 쓰는 거예요. 똑같이 네. 쓰는데도 저한테 반복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럴 때는 더 많이 썼겠지.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썼잖아. 그때는 설명을 해줘요. 그럼 알았대요, 그때는. 그때는 알았다고 넘어가는 문제가 지나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나왔어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매출이 좀 늘어나서 여유가 생긴 달은 더 많이 매출이 쓸지. 적었던 네. 달에 못 썼던 것들을 네네. 좀 쓰시는 거네요. 네네. 같이 가족들이 네네. 필요한 걸 사기도 하고 뭐 외식도 한 번 외식도 하고 하시는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아내분은 내가 사치를 하느라고 쓰고 돌아다닌 건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, 그죠? 그리고 많이 좀 벌었을 때는 우리 가족이 소비가 그때 그 달에 늘어난 건 사실이야.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? 그걸 네.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자기는 답답해하고. 아. 어제마저 하던 이야기 해봐. 할 거야? 해, 얘기해. 와, 드디어.
그 일은 왜 안 하고 싶은데? 지금 5월달부터 쉬었잖아. 아, 숨 막혀, 씨. 카드를 안 주니까 내가 나간 거지. 그러니까 왜 줘야 되냐고. 뭘 왜 줘. 맨날 저게 안 되니까 내가 살림 맡아서 해봐서. 저게 안 되니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. 처음부터. 아니, 맨날 마이너스고 맨날 빵꾸잖아. 그러니까. 내가 살림을 해본다 그랬잖아, 카드 달라고. 그렇게 말 안 했잖아, 나한테 처음에. 그럼 어떻게 얘기하길 바라는데. 아, 또 스트레스 받네. 와, 아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지. 그 카드를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. 살림을 계속. 왜 줘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라고. 아, 말하잖아. 계속 빵꾸 났으니까 내가 해본다 그랬잖아. 그럼 자기가 빵꾸, 그러면 같이 있었잖아. 같이 쓴 것도 다 보이고. 자기가 처음에 뭐 명세서 보여달라고. 아니, 그러고. 그러니까 당신 뭐 내가 카드값 물어보면 싫다며. 뭐 가서. 아니 다 보여줬잖아. 그러니까 명세서. 아니 그냥 보여주는 걸 떠나서 그냥 내가 한다니까. 아니 그러면은 보고 다 알아서 한다며. 그러면 당신은 식자재 값이 얼마 나올 것 같아? 이야기 다 했어. 몇 번이나. 나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 말고 메모를 해놔 그러면. 아 이게. 내가 그걸 외우고 있으면서 일일이 물어볼 때마다 딱딱 정답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? 그러면 식자재하고 카드 해가지고 얼마를 쓰는 것 같아? 우리가? 명세서 보면 알 거 아니야. 뭐 나왔는지. 명세서 보면 뭐 300만 원, 400만 원, 500만 원, 600만 원, 700만 원, 나왔잖아. 800만 원.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나오잖아. 아, 7, 800, 600 나오는 게 정당해? 그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. 600 나왔냐, 언제? 500 내, 나오는 거 정당해? 아, 매달 그렇게 나와? 작년에 1,300만 원 나왔잖아. 어, 그거 왜 그랬을까? 왜 그랬는데? 아, 이야기해봐, 어. 그니까. 그 돈. 아, 그 돈 왜 나왔을까? 그니까 어디서 나왔냐? 자기가 다 받았어. 어째서? 빼달라 그래서 줬어. 이야기해봐. 그 1,300만 원 나오고, 700만 원, 800만 원. 그게 왜 나왔어? 이런 게 정당해? 아, 왜 나왔는데? 대화를 말리고 싶을 정도인데요. 매번 물어볼 때마다 제가 그 앱을 다 보여주고 같이 계산하고 설명하고 매번마다 해줘요. 안 해준 게 아니에요. 자기가 4년 만에 처음 물어본 게 아니에요. 명세서를 달라고.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네가 700을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냥 고구마 한 3,400개를 그냥 입에 한 번에 물고 있는 느낌이에요. 너무 답답해요. 나는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, 진짜로. 어? 내가 이야기하자면 카드 별거 그거 안 그거 해도 된다. 내가 줄 수도 있다. 말을 어떻게 하느냐 틀린데 자기는 진짜 내가 듣기에는 내가 자기 와이프 때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, 솔직히. 고생하는 것도 알아. 이때까지 자기도 고생한 것도 아는데 서로 다 알아. 그거 마음을 다 아는데 말이라 좀 좋게 해주면 안 되냐고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안 했잖아.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, 자기가. 그러면 나는 자기가 이야기하면 또 믿어. 맨날 믿는데 나도 미치겠는 거야. 믿는 나도 미친년이고 막 내가 생각할 때도. 뻔히 안 못 지킬 거고 똑같이 돌아갈 거를 아는데도 내가 그렇게 돼. 나도 위안 받고 싶고 보살핌 받고 싶어. 나도. 근데 전혀 그게 안 되잖아.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한테 기대냐고. 나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. 나는 그게 억울하다고. 내가 어디 놀러 간 거 있냐고 하루 종일. 일밖에 더 하냐고 가게에서 뻔히 다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내 이런 상황이 서글프다. 저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고 한데 저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 힘들어요 되게.
그래, 뭐 당신도 여태까지 나하고 살면서 이래저래 뭐 마음고생도 하고 우리 또 뭐 이혼도 했다가 다시 또 합쳐서 살고 힘들지.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도 많이 틀리고 나는 돈 문제에 대해서 뭐 카드값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수태 받잖아. 그 당신은 싸우면은 어? 싸우면 그냥 이혼 서류 던지고 이혼하자 그러고 그게 레파토리가 됐어 당신도. 왜 그랬을까?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. 뭐 왜 그래? 그러니까 아까 난 당신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. 그러니까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나도 얘기하니까 들어봐. 근데 나는 옛날 거를 되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내가 봐서는 그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나오고 지금도 아까도 그랬어. 그걸 네가 왜 알아야 되냐고. 왜 가져가야 되냐고. 그러니까 원래 장사하면은 내가 직원이 아니잖아. 장사하기 때문에.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왜 가져가야 되냐고 이야기가 나오지.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같이 장사했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이야기해줬어. 물어볼 때마다. 물어볼 때마다 그러니까, 이야기해주고 궁금한 거 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주고. 지금도 그거를 안 준다는 거지. 어떻게 쓰라는 것도 다 이야기해주고. 내가 왜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안 준다는 거 아니야. 그러면은 내가 이게 또 되돌이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되돌린다 그러겠지만은 예전에 그 금액 커지고 나서 내가 그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당신 왜 얘기를 안 해줬을까? 그때 그냥 그것만 왜 못했을까? 왜 안 했을까? 왜 못했을까? 생각해봐. 생각을 해봐. 내가 물어보... 난 계속 이야기했어. 물어봤을 때도 몇 수십 번 말했어. 어? 그러면 지금도 나를 뭘로 생각해? 그럼 지금도 작년에 철얼마 작년에 철얼마 카드 나온 거 올해 5,600, 7,800 나온 거 그게 정정 다 그때도 다 이야기해줬어. 왜 썼는지 뭐 했었는지 명세표 보면서 같이 했어. 이해했어 그때도. 어? 이해를 했다고. 그러니까 7,8천을 나한테 다 지금 내가 700, 800 쓴 걸 내가 다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. 내가 물어보잖아. 내가 그때 이야기해줬잖아. 그게 지금 정정당당하게 맨날 그렇게 왜 카드까지 왜 정정당당하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. 어? 나 미치겠어 진짜. 증명을 해봐. 아니 증명을 해봐. 그 돈을 다 내가 다 썼다는 걸 왜 말 못해. 왜 말을 못하냐고. 해피를 하지마 맨날. 이러니까 도돌이표가 되지. 어? 남눈이 무섭지 자기는. 내가 카드 안 준다 소리 안 했어. 줄게. 원하면 준다고. 봐봐. 원하면 준다 했어. 피하지 마라고. 피하지 마. 어디 가세요? 피하지 마라고. 피하면 다 되는 거야 지금. 아이고. 저거 떨어졌어. 이야기해.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할 거야. 얘기할 건데 갖다 줘. 이게 끝이야?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맨날 이러잖아 지금. 어? 사람 다 뽑고. 뭘 볼까? 내가 왜? 알아. 너는 뭐 하고 있는데? 노력해. 노력하고 있냐고. 노력하고 있냐고. 천운남에 승승 막 내가 나가서 한다. 뭐 하려고 이거 한다고 그랬지. 어? 내일부터 일 한 달 있어 나가서. 이혼하자 그랬지. 근데 계속 이혼하자 그랬지. 저 이혼해. 또라이가 어디 가겠냐고. 그래 어디 가겠냐고. 아유.